믿음이 좋은 게 뭐냐? 성경을 지식으로 믿지 말고 재산으로 믿어보세요. 재산은 자꾸 늘리려고 합니다. 자꾸 믿음을 늘리려고, 그 은혜를 늘리려고 그러고, 그죠? 그래서 뭡니까? 율법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형식만 지키고 고정관념이 강해요. 율법에서 나와서 이 율법을 부려먹는데 은혜로 부려먹어야 돼요. 율법은 은혜의 도구입니다. 은혜는 하늘나라의 어휘력, 율법은 이 땅의 사상, 그렇죠?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밖에 안 돼요, 율법은. 그러니까 나를 믿으니까 나의 다 하는 육체만 밥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.